참으로 늙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까지 내게서 점점 멀어지니 더욱 외롭고 서글프다. 아버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애비가 요새 직장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너희들이 내 뜻을 따르든지 아니면 영영 따르지 못하겠다면 우리 갈라서자. 그 길밖에 없는 상 싶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여요? 갈라서자고요? 빈말이라도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는 아버님 모시며 한다고 했는데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집은 어쩌시려고요? 팔기라도 하시렵니까? 벌초 지연이 박종식 보름이 다 되어가도록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또한 처서가 지나면 열기가 지하로 스며들어 선선해진다는데 날마다 퍼붓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붉은 혀를 날름거렸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상들의 묘 벌초를 해야 하는데 아들 강문수는 바쁘다는 핑계만 대니 강정식은 혼자라도 나서야 할 판이었다. 허실삼아 중3학년인 손자 남주에게 함께 가자고 했더니 두 말 없이 따라 났으며 갇혀있던 새가 세상을 빠져나온 해방감에 날개짓을 세차게 하는 것 같았다. 날씨도 더운데 중3년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어디를 나가느냐고 며느리가 억지스럽게 말리는데도 남주는 우기고 따라 나섰다. 어쩔 수 없이 더는 말리지 못하고 함께 나오게 되어 말동무를 하면서 벌초를 하는데 한결 수월한 것 같았다. 오래전부터 아들 며느리는 산소를 파묘해 화장을 하고 유골은 납골당에 모시자는 것을 그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려 그나마 산소를 보존해 오고 있다. 그는 지방 공무원으로 면이나 읍사무소에서 만년 주사로 30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정년을 하고 집에서 많지 않은 농사일로 소일하며 지내고 있었다. 남자로서는 키가 작고 체구도 왜소한 편이어서 겉보기에 못나고 순해 빠진 사람이다. 얼굴은 별로 볼품은 없지만 성품은 상냥하고 성실해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성품이 너무 유순한 탓에 남들에게서 무시당한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별로 괴념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온 삶이라서 그런지 외견상으로는 항상 편안해 보였다. 그는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평생을 살아와 종교관의 차이로 며느리 자식과 생활 곳곳에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며 가족 간에 소외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로서 점점 권위가 떨어지면서 그를 더욱 외로움 속에 가두어 두었다. 벌초만 해도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언제인지 모를 만큼 오래전 일이었다. 그가 화장을 반대하고 있으니 그것까지 억지를 부리지는 못하지만 벌초 같은 일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누구에게 맡기라고 성화를 내면서까지 생색을 내고 있는 자식이었다. 그러나 그로서는 아직 몸이 건강한 편이어서 벌초 정도야 혼자서도 할 만하니 조상묘 관리를 남에게 맡기는 것은 불경으로 생각하고 꼬박꼬박 손수 벌초를 하며 묘지를 관리해 오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해서야 겨우 벌초를 마쳤다. 손자는 더워서 나무 그늘에서 쉬도록 했으나 워낙 두부처럼 여린 피부라서 그런지 얼굴이 벌겋게 익어 있었다. 그 꼴을 보면 며느리가 무척 안쓰러워하며 투덜댈 터이지만 크게 마음 쓰이지는 않았다. 남주가 그의 편이 되어줄 터이고 또 자손이 손수 조상묘를 관리한다는 명분은
누구 앞에서나 떳떳하기 때문이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보다 키가 크고 여자로서 날씬하게 몸매가 갖추어진 사람이다. 이목구비가 뚜렷하지만 코가 오뚝하여 인상이 조금 강렬한 사람이었다. 얼굴 인상처럼 성품이 강직한 것이 여자로서 흠이라면 흠이었다. 한 해 두 해 함께 살아온 날이 많아질수록 서로 성이 돈독해지기보다는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벌초 문제만 해도 해마다 하자거니 말자거니 말이 많았다. 아버님, 인자 벌초는 올해만 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눈을 뜨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는 완강한 말투로 모처럼 성깔을 내며 반대했다. 아버님 생각이야 100번 맞는 말씀이지만 이제 아버님 힘이 부치시잖아요. 애비가 함께 할수 없으니 안타깝고 미안해서 아버님 뵙기가 민망했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생각해 하는 말 같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살아온 터라 재산은 물론 산소 관리하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시아버지를 위하는 척 하는 것이 오히려 그를 역겹게 했다. 그 입에 붙은 말로만 나를 위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심이라면 내 뜻을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한다면 너야 그렇다 쳐도 애비라도 설득해서 함께 하라고 해보아라. 내가 보기에 내 자식이지만 이리저리 핑계대고 둘러대는 것 같더라. 참으로 늙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까지 내게서 점점 멀어지니 더욱 외롭고 서글프다. 아버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애비가 요새 직장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며느리는 성격이 완고한 편이지만 살이 판단은 분명하고 무례한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만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너무 다른 관계로 그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며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이 그를 더욱 외롭게 했다. 또한 그가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것은 아버지 뜻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따르던 자식이 결혼한 뒤로 며느리의 설득에 종교를 가지면서부터 마음이 변한 것이다. 그와 아들 간에 가정사나 생각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으니 매사에 순탄하게 지나가는 일이 없었다. 아들 강문수는 아버지 강정식과 달리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선이 굵어 어디 내놓아도 남성스럽게 보였다. 강정식 집안 내력은 애초부터 키가 작은 편이라 그의 아버지가 씨갈이 한다고 키 큰 집안과 혼사하려고 많은 공력을 들였다. 그래서 선택한 강정식의 아내 이정숙은 남편보다 키가 컸다. 얼굴은 갸름하고 눈매가 부드러워 후덕한 맏며느리였다. 마침 며느리감으로 혼담이 오가는데 그 집안이 키가 큰 편이라 다른 것은 별로 가리지 않았고 처가에서는 그가 공무원이라는 안정되고 인정받은 직업이라서 쉽게 받아들여 강정식과 이정숙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기대한 만큼 시가리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들 강문수가 대학 시절 지금의 며느리와 사귀면서 그들 사이는 좋아하는 선을 넘어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 있었다. 그들은 결혼까지 약속한 터였다. 그러나 혼사 문제가 오갈 때는 종교 문제가 있었으나 시댁 가풍에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 또한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모가 교양 있고 조신하여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었고 외견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혼처임에 틀림없었다. 더구나 속도 위반까지 하여 임신이 되는 바람에
결혼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남수야, 오늘 애썼다. 할애비는 우리 손자가 함께 와주어서 일도 수월하고 든든했는데 우리 아까운 새끼 너무 힘들어서 어쩐다냐? 또 집에 가면 애미한테 야단 맞겠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는 손자의 등을 다독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셔요. 저 오늘 참 재미있었어요.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산에 나오니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집에서 이 더운 날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아마 가슴이 터져버렸을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제가 이해시킬게요. 할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셔요. 손자가 어린이로만 알았는데 어른이 다 된 것처럼 대견스러웠다. 제 어미가 교회를 데려가려고 온갖 회유를 다해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 몇 번 가본 뒤로는 별말을 다해도 소용이 없었다. 오직 할아버지 말에는 잘 따라주고 제 부모의 종교생활을 못마땅히 하는 그러면서도 아주 어른스러운 아이였다. 그래서 강정식은 따라주는 자기 편이 있다는 안도감에 손자가 더욱 사랑스럽고 믿어웠다. 따라서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해도 손자가 들어줄 것 같지 않아 믿음직한 의지처가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 그래 아가, 참으로 고맙구나. 우리는 한국인이야. 우리 역사가 수천 년 이어오면서 지켜지고 전려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을 멀리하면 서겠냐? 나는 절대 용납 못한다. 그러나 내 애미 애비는 내 생각에는 조금도 따라주려 하지 않으니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구나. 그런데 내 사랑하는 손자야, 남수 내가 이렇게 어젯하게 할애비 뜻을 따라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나. 나는 너만 믿는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오늘 여기 있게 해주신 조상님들이 아니냐. 그런 조상을 모른 채 하면 쓸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는 법이야. 그는 어린 손자와 마주앉아 여러 이야기를 하며 전통가치의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셔요. 저는 절대 그쪽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따라 조상님 모시는 일 조금도 소홀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손자의 말은 구구절절 어린 것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어젯하고 어른스러워 오히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덥고 땀이 나더라도 깊게 포옹을 해주고 싶어 손자를 꼭 껴안고 등을 다독여주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아내의 묘를 끝으로 벌초를 마친 뒤 술을 따라놓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할멈, 들었지? 우리 손자가 이렇게 어젯하게 살았어. 당신도 이 말 듣고 기뻐하겠지? 마음 든든히 먹고 편안히 영면해요. 그는 울먹이는 소리로 아내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고했다.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 말씀대로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시지 말아요. 할머니 집을 깨끗하게 다듬어 놓고 보니 새 집 같아 마음이 흐뭇해요. 추석 성묘 올 때까지 편히 계세요. 남주는 극진히 절을 올리며 살아있는 어른에게 말하듯 나지막하고 공손한 어감으로 할머니에게 일행수를 올렸다. 서산으로 해가 기울며 산그늘이 혼이불을 펼치는 듯 산자락을 덮어 내려왔다. 더위도 한결 식어 시원한 기운이 겨드랑이를 파고들며 땀을 식혀주었다. 강정식은 몇 번을 뒤돌아보며 산소를 내려왔다. 마을 근처 대밭에는 참새들이 날아들어 잠자리를 차지하느라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지 귀가 쟁쟁할 정도로 재잘 그린 소리가 농가의 밥 짓는 연기와 어우러져
산등성이로 기어올랐다. 들녘 논배미에서는 벼이삭들이 탐스럽게 배어오르며 풍년을 기약하고 있었다. 변잎 끝에는 이슬방울이 좁쌀처럼 방울져 한결 싱그러워 보였다. 해가 졌는데도 짝짓기에 여념없이 변원 위를 선회하는 왕잠자리들이 아늑한 농촌 풍경에 술을 놓았다. 그들 조선간에는 힘든 일을 끝내고 몸은 지쳤지만 보람있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한결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가 저녁밥을 짓다가 땀에 젖어 초래한 행색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손목이 늘어지게 끌어당겨 혀를 사며 욕실로 들어갔다. 아이고 이거 좀 봐, 이 땀내. 아니 니 어린 거 혼자 했냐? 이렇게 파김치가 되었게? 어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자.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투정을 했다. 시아버지 강정식에게는 빈말이라도 애썼다는 인사말 한마디 없고 제 자식만 안쓰러워했다. 평소에도 자식을 앞세우고 시아버지는 순번이 한참 뒤어서 통상 그러려니 하고 괘념치 않으려고 해도 그때마다 섭섭하기보다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그렇다고 자기 일에 대해서 애들처럼 투정을 부리거나 심정을 토로할 수 없어 속으로만 부글부글 하다가 사귀며 살아온 터라 그날도 말 한마디 뻥긋 못하고 눈치만 봐야 했다. 거실에 앉아 아내 묘 앞에서 손자와 나눴던 이야기를 생각하며 기가 쭉 빠져 눈의 초점을 잃고 먼산 바라기가 되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욕실 안에서는 시끌시끌하며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놈아 어서 벗어. 오늘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몸이 찐득찐득하게 찌들었어. 어서 목욕해야 할 거 아니야? 어서 벗자, 어? 며느리는 윽박지르다가 달래다가 하며 남주 팬티를 벗기고 샤워를 시키려고 실랑이를 하는 것이었대. 안 돼, 엄마. 나 혼자 할 테니 엄마는 나가요. 남주는 팬티를 거머쥐고 완강하게 거부하며 오히려 엄마를 나가라고 말했대. 며느리는 끝내 이기지 못하고 욕실을 나오면서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강정식은 욕실에서 나오는 며느리를 눈을 지켜 바라보며 나무라는 투로 물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땀으로 옷이 다 젖어서 옷 벗기고 씻어주려는데 기어코 벗지 않고 나가라고만 하네요. 참네. 그냥 놔두어라. 지금 남주가 몇 살이냐? 이제 16살 아니냐? 애기가 아니더라. 항상 애기 취급하니까 큰만큼 대접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야. 너무 윽박지르면 오히려 반항하게 되어 있어. 사실 남주는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요새 애들은 영양 상태가 좋아 조숙하고 있는데 남주는 조숙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었다. 남자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우선 변성기가 찾아와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신체적으로는 사세 몰라보게 변화가 온다. 이미 사세는 그옷이 눈에 띄게 돋아났는데 옷을 함부로 벗을 수 없는 처지였다. 더구나 아무리 어머니라도 여자인데 그 앞에서 옷을 벗을 수는 없었다. 그런 사정을 모르고 억지로 팬티를 벗기려고 하니 죽기 살기 거부하는 것이었다. 속옷이나 내놓아라. 내가 들어가 목욕시켜 줄란다. 저렇게 때를 썼는데 아버님이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남자 아니냐. 괜찮을 테니 팬티랑 메리야스랑 내놓아라. 며느리는 얼른 남자 옷을 챙겨주었다. 내 것은 없냐? 나도 씻고 갈아입어야겠다. 하는 말에 며느리는 움찔하며 당황하면서 머뭇하다가 아버님도 하시려고요?
하면서 그의 속옷도 내주었다. 남수야, 나 들어간다 하면서 욕실 문을 놓고 하는데 안에서 예,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하며 할아버지 말은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남수는 예상대로 성인이 다 되어 있었다. 저런 몸으로 아무리 애밀하지만 그 앞에 설 수 없지 않은가. 그는 속으로 아무 물정도 모르는 며느리를 빈정대며 욕실로 들어갔다. 내가 씻겨주랴? 할애비는 괜찮지? 하면서 손자 등에 물을 붓고 살살 씻어주며 우리 남수가 이렇게 컸구나. 축하한다. 이제 어른이 다 되었구먼. 하고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어루만져 주었다. 할아버지, 어려서는 여기에 머리가 없었는데 왜 인자사 머리가 난대요? 그리고 이것도 자꾸 커지고 있어요. 이것이 커지면서 까지는데 괜찮아요? 남주는 할아버지에게 제 성기를 자랑이나 하듯 내밀어 만지작거리며 궁금한 것이 많은 듯 할아버지 성기를 힐끔힐끔 곁눈질을 하며 물었다. 지난 겨울만 해도 목욕탕을 같이 다녔지만 아무 징후도 없었다. 여름이 지나면서 이런 변화가 온 것이다. 남주 또한 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와 목욕탕을 갔지만 아무 관심도 없었다. 여름 동안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 그것은 성인이 된다는 것이야. 아주 정상이니까 조금도 걱정할 거 없어. 다만 어른이 되면 어른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한단다. 어른은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곧 신중하고 삼가는 것이다. 옛날부터 남자가 평생 조심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단다. 너 아직 모르지? 예, 몰라요. 내가 말해주랴? 입뿌리, 발뿌리, 그리고 여기를 조심해야 한다. 남주는 호기심이 많은 눈으로 할아버지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말조심을 해야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자기 신세 망치는 사람이 허다하단다. 이것을 보고 설화라고 하시. 그리고 발뿌리 조심은 갈 곳 못 갈 곳을 잘 가리라는 말이란다. 주제넘게 잘못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큰 욕을 먹기도 하지. 이 말은 꼭 어느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못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예, 할아버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째서 하는 말이에요? 남주는 부끄럼도 다 잊은 듯 제 성기를 드러내 보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성기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여자하고 관계 있는 것인데 이거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인생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단다. 요새 높은 사람들 여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그동안 이룬 공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날려버리고 폐가 망신은 물론 콩밥 먹는 사람이 있지 않더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혹시 젊어서 분위기에 휩싸여 못 갈 곳을 갔다가 큰 병을 얻어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심하면 평생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다더라. 아직 너같이 어린 사람은 연약해서 상처나고 발병하기 쉬우니 함부로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돼. 알겠니? 이 할애비 말 명심하고 평생을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 강정식은 벌거벗은 채 서로 등을 밀어주며 손자에게 어른이 되어 지켜야 할 일, 삼가야 할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며 성교육도 함께 해주었다. 할아버지, 잘 배웠어요. 그동안 의심나는 것이 많았는데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혼자만 고민했어요. 할아버지 말씀 듣고 의문이 거의 풀렸어요. 남주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나니 한결 후련한 듯
미소를 머금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는데 동안의 천사 같던 얼굴이 무척 사랑스럽고 복스러워 보였다. 또한 깨끗이 씻어 포동포동하고 희부연한 얼굴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인절미 같아 한입 깨물어주고 싶도록 귀여웠다. 앞으로도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서슴없이 물어보아라. 나 어릴 때는 할아버지랑 함께 자면서 할아버지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느니라. 너 나랑 함께 자지 않을래? 가끔 말이다. 너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강정식은 아무 말것도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호젓하고 쓸쓸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 날마다는 아니어도 가끔 손자하고 함께 자고 싶었지만 그놈의 공부 때문에 손자와 함께 사는 것을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았다. 저는 괜찮은데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내 애미가 그러라고 했으면 좋겠다만. 그들은 정감 넘치는 대화를 나누며 목욕을 마치고 나왔다. 손자가 어느새 저렇게 컸는지 대견하기만 했다. 강정식은 키가 너무 작아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어디를 가나 길을 못 펴고 살아왔는데 분명 씨가리가 된 것이 틀림없다. 16살 손자의 키가 자기보다 커서 올려다봐야 했다. 덩치도 크고 제 어미를 닮아 얼굴은 갸름하면서 콧날이 오뚝해 훤칠한 남자로 자라고 있었다. 이런 듬직한 손자와 목욕을 함께하고 나왔다. 거실에서는 선풍기가 더위를 쓸어내느라 힘겹게 도리도리를 하고 있었다. 날씨가 가물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지만 처서가 지났으니 더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 실컷 땀 흘려 일하고 나서 샤워를 마치고 넓은 거실에서 편한 자세로 쉬는 기분은 일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쾌감이리라. 그러나 항상 가슴 속에 검은 그림자로 남아 체증을 일으키듯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다. 그 응어리에서 오는 답답한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 자식과 며느리가 조상을 부정하는 불경을 범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설득하여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은 없을까. 한번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말문이 막혀 입맛조차 떨어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온 나라가 추석 분위기에 들떠 있다. 특히 방송에서는 귀성객 행렬에 초점을 맞추어 전국 고속도로 사승을 실시간으로 화면과 함께 상세히 보도하면서 각 지방까지 가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다. 재래시장 또한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 손님을 빼앗겨 파리를 날린다고 한숨들을 쉬고 있었는데 명절 대목에는 햇가을이며 어물 등 추석 제수품을 비롯해 의류 매장에도 모처럼 몰려드는 사람들로 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가정에서는 여인들이 추석 제수 준비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강정식 집은 딴 세상 같았다. 그의 자식 내외는 오전부터 나갔으니 명절 분위기는커녕 오히려 외로운 그림자가 집안을 가득 메워 숨이 막혔다. 사람은 어느 사회 어느 장소에서나 주관이 없으면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자기 여사는 헌신짝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서러운 것이다. 시아버지라고 집안을 이끌어갈 힘도 권위도 상실되고 며느리 눈치만 살피며 살아가는 서글픈 세월이 그를 올가미로 묶어놓았다. 아침에 나갈 때 추석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도 비참했다. 추석이라고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준비할 게 없어요.
제가 집에 올 때 맛이라도 보게 송편이나 좀 사올게요. 며느리는 시아버지 말은 한낱 늙은이 높아심으로 치부해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선언이고 명령이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이웃집들에서는 적반이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제수 준비에 고소한 음식 냄새가 고사까지 진동하는데 강정식네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산막 같았다. 혹여 조상님들의 영혼이 명절이라고 찾아오다가 큰 비애를 느낄 것 같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강정식은 조상님을 모시는 것은 자기 대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조상에 대한 큰 죄를 진 것 같고 그 죄책감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서글픈 감정에 쌓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이나마 혼자서라도 제사를 모시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길로 시장으로 갔다. 시장에는 듣기보다 더 풍성하게 많은 제수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는 기본적인 것만 준비했다. 대추, 밤, 배, 감과 조기 세 마리, 그리고 토종닭을 사왔다. 아들 내외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어야 들어왔다. 아침에 나가면서 말한 대로 송편을 조금 사들고 왔다. 늦게 들어온 아들 며느리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추석을 지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하러 이런 것을 준비하셔요? 하려면 제가 준비했지요.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고 시아버지를 어린애 나무라듯 야단을 쳤다. 아버지, 왜 이렇게 억지를 쓰셔요? 우리는 진작부터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뜬금없는 짓을 하셔요? 우리 평온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랑 함께해야 하는데. 자식은 며느리보다 더 무시하고 노망든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래, 너희들 함께 하자고 하지 않으마. 인자 내가 늙어 노망을 했는가 보다. 도저히 조상님들 대할 면목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내 하는 거 상관하지 말거라. 인자 죽는 날까지 나 혼자라도 하려니까 조용히 살려면 너희들이 눈 감고 못 본 채 해라. 비애를 느끼면서 강정식은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강력한 의지를 말하고 보니 맺혔던 응어리 하나가 풀린 듯 속이 후련했다. 엄마, 아빠 왜 이러세요? 남들은 추석이 돌아온다고 맛있는 음식도 장만하고 친척들도 모이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뭐예요? 저는 할아버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들 그러세요? 부모도 조상도 다 무시하라고 가르칠래요? 조상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지금부터 무시하면서 살아도 되는가요? 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남주가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밖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나와 어른스러운 말로 제 부모를 질책했다. 쬐끔한 것이 네가 뭘 알아? 어른들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공부나 해. 며느리가 남주의 등을 떠밀며 방으로 밀어넣었대. 아서라, 가만두어라. 우리 남주 말 하나도 틀린 거 없다. 너희들이 어른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다. 애비가 아직 이렇게 시부럽게 살아있는데 내 뜻은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그건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간 뒤에야 어찌하겠냐만 내 살아있는 동안은 용납 못해. 너희들이 내 뜻을 따르든지 아니면 영영 따르지 못하겠다면 우리 갈라서자. 그 길밖에 없는 상식다. 그의 최후 통첩성 강경 발언은 자식과 며느리 가슴을 뜨끔하게 경종을 울려주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갈라서자고요? 빈말이라도 그런 말씀 하셔요. 우리는 아버님 모시며 한다고 했는데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집은 어쩌시려고요?
팔기라도 하시렵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대단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를 바로 바라보며 조금도 삼가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도 혹여 자기들이 집을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일말의 불안을 느끼는 눈빛이었다. 따라서 집에 대한 강한 집착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글쎄, 그동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아주어서 고맙구나.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이대로 한 지붕 밑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너희 확고한 믿음을 버리라고는 안하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 충돌하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는 말이야. 그리고 이 집이야말로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부모님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련하여 지켜온 그분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야. 그런 사실을 생각이나 해보았냐? 어쩌면 나도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없어. 하물며 너희들이 이 집에 집착한다면 참으로 불경스럽고 이기적인 생각이다. 더구나 그런 조상님들을 부정하고서도 재산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고약하고 염치없는 짓이야.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기를 포기하고 조상님들도 너희 조상이 아니지 않느냐. 나와 우리 조상님들로 하여 구애받지 말고 너희 자유대로 살거라. 강정식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조목조목 따시며 말해주었다. 잠잠하게 듣고만 있던 아들 강문수가 거들고 나섰다. 아버지, 그렇다고 자식을 내칠 생각이신가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참으로 서글픈 일이네요. 아버지께서 우리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예, 아버지. 금매 말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나도 참으로 서글프구나. 말년에 자식 손자들과 오순도순 늙음악을 기대고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인생사 허무하구나. 너는 나를 원망하는가 본다만 하늘로 머리 두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거라. 내가 무리한 것을 바라는가? 아니면 노망을 해서 너희들에게 큰 짐이라도 되었는가? 나는 너희들보다 배움이 모자라 생각이 짧은가 모르겠다만 이것은 아닌 것 같구나. 아들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것은 16 어린 손자하고 말하는 것보다 이해시키기가 더 어려웠다. 그들의 논쟁은 끝이 없었다. 그들의 생각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해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으마.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려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하자. 밤샘을 해도 똑같은 말일 테니 여기서 끝내자꾸나. 나 들어갈란다. 강정식은 자기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방으로 들어와 생각하니 속이 후련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었는데 하고 나니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다. 밤새 아무리 잠을 청해도 이룰 수가 없었다. 비몽사몽 잠이 드는가 싶으면 금방 깨어 눈에 모래를 뿌린 것 같이 껄끄러웠다. 눈을 뜰 수가 없어 감고 있으면 서울빛 잠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창문이 먼저 희미하게 밝아와 있었다. 잠을 설쳐 조금이라도 자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해 보았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일어나 버렸다. 초저녁엔 더위를 느꼈지만 새벽 기온은 많이 내려가 선선한 공기가 가슴을 파고들며 오습을 여미게 했다. 참으로 상쾌한 아침이었다. 이 상쾌한 아침, 추석 명절의 기쁨과 함께 했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쓸어내며 샤워장으로 가서 샤워를 하고 나니 잠을 설친 바람에 찌뿌드드한 몸이 한결 가뿐히 풀리는 것 같았다. 이웃집들은 일찍부터 명절 음식 준비로 불을 훤히 밝혀두어
그 불빛들이 사방에서 그의 집 거실까지 허드레로 밀려와 아슴아슴 거실을 밝혀주었대. 아직 자식들이 자고 있어 망설이다가 거실에 불을 켰대. 조상님들이 명절이라고 찾아오시다 불이 꺼져 있으면 얼마나 실망할까 싶어 송구스런 마음이 죄를 지은 것 같았대. 아내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명절날 밤은 밤새 불을 끄지 않았대. 아내가 돌아간 뒤부터 명절에도 집안이 먹통으로 있었으니 그동안 불을 켜두지 못한 것이 무척 후회스럽고 아쉬웠대. 이제 먼동이 트기 시작하지만 아직 잔어둠이 구석구석 남아있어 너저나마 불을 켜니 일시에 어둠을 쓸어내고 상쾌한 아침 공기와 함께 집안을 산뜻한 분위기로 채워놓았다. 강정식의 집에도 이웃집들처럼 사람 사는 흔적이 되살아났다. 강정식은 누구의 눈치 볼 것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밥을 짓고 간단하게나마 차례상을 준비했다. 명절 음식이라고 특별한 것은 못해도 전날 사온 제수거리를 중심으로 만들어 차례상을 차렸다. 그리고 손자 남수만 깨웠다. 남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나서 할아버지하고 함께 상을 차렸다. 며느리가 차마 더는 누워있을 수가 없었는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오라, 들어가거라. 음식 맛은 없을지라도 나 혼자 다 했다. 너는 제사 지내고 절하는 것을 죄악시하면서 못 볼 것이나 본 것처럼 외면하는데 뭐하러 나와? 어서 들어가거라. 너희는 이런 거 보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상님들이 와 계시면 오히려 불쾌할지 모르니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좋겠구나. 그는 며느리를 밀치다시피 하면서 들여보냈다. 며느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척 민망해하며 제 방으로 가도록 떠밀었다. 이때 아들이 잠옷바람으로 나오다가 아버지를 보고 무안해하는 표정으로 엉거주춤하고 서서 난감해하다가 그의 아내를 떠밀고 있는 아버지를 말렸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 사람 보고 하라고 하셔요. 절은하지 않더라도 음식까지 만들지 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불편해하잖아요. 아들은 아내 편을 들며 밖으로 나왔다. 아니다. 너희 없어도 다 할 수 있다. 서로 불편하니까 어서 들어가 더 자거라.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 얼굴 찡그리고 옆에 있으면 조상님들 진지 잡수시다 그냥 가실 것이다. 그러니 어서 들어가. 강정식은 아들 내외를 못 나오게 가로막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힘을 당할 수 없어 밀리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아들 내외를 상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차례상을 차렸다. 추석에는 송편으로 차례를 지내는 것이 풍속이지만 며느리가 어제 조금 사온 송편으로 제수를 올리기에는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매를 올리고 차례를 지내기로 했다. 아들 내외도 하는 수 없이 옆에 와서 서 있다. 우두커니 서서 묵념을 하는지 아니면 절을 하지 않아 민망해서인지 고개만 떨구고 있다. 차례가 끝나자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챙겨 나왔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덕담을 나누며 즐겁게 음식을 먹는 것인데 그 집 명절은 침묵으로 집안 분위기가 천근 돌덩이에 눌려 있는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백만 명이 교통체증으로 지체되어 길에서 많은 시간을 고생하며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과 함께 추석을 지내고 조상님들의 묘소에 성묘하는 풍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풍습은 고래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이 아니던가. 이런 아름다운 풍속이 잊혀져가는 현실이 강정식 집에서 먼저인 것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웠다. 그리고 죽어 조상님들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파왔다. 야들아, 나 오늘같이 기쁜 날 마음이 착잡하고 서글프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부끄럽구나. 우리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죽어서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 앞에 가겠느냐. 내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도 명절이나 제사를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안 되겠냐? 참으로 한심하구나. 강정식은 허탈한 심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며 덕담 아닌 푸념을 하며 목이 잠긴 말로 하소연을 했다. 그 말을 듣고도 며느리와 자식은 가타부타 묵묵부답 밥상 앞은 냉랭한 적막이 흘렸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셔요. 제가 크면 할아버지 말씀 잊지 않을게요. 어린 남주가 어른들의 냉랭한 분위기를 돌려놓으려고 웃음을 섞어가며 할아버지 편을 들어주었다. 그래, 우리 남주가 제일이구나. 너는 이미 어린애가 아니구나. 내 애미 애비보다 생각하는 것이 깊구나. 나 너만 믿고 살란다. 이 좋은 명절 아침 분위기가 꼭 싸운 집구석처럼 너무도 냉랭하고 무겁구나. 어찌되었건 우리 밥이나 먹자. 강정식은 손자가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이 늙은 몸을 의지해도 될 만큼 자란 손자가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자식 내외는 할 말을 잃은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다. 날씨는 청명하여 간헐적으로 흘러가는 작은 구름 조각이 하늘의 지푸름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며 가을의 한 중앙을 관통하고 있었다.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조차 깨끗이 씻어주는 것 같았다. 창문을 살짝 넘어온 바람 한 자락이 여름 내 거실을 지키던 선풍기를 멈추게 했다. 남수야, 오늘 나 따라갈래? 할아버지 어디 가신대요? 저번에 너랑 벌초하고 온 산소에 성묘 가려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할아버지. 오늘 날씨도 좋아서 야외에 가면 아주 좋겠어요. 명절이라고 너무 심심할 것 같았는데 잘 되었어요. 남주는 이내 어린아이가 되어 좋아했다. 아들 내외에게는 아예 같이 가자는 말도 하기 싫어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도 함께 갔으면 하지만 일이 있어 불가피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아들은 정말로 사정이 있는지 핑계를 대는지 알 수 없으나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 알았다. 너는 생각지도 않으니 너 할 일이나 해라. 나야 아버지 만나야지. 암 그러고 말고. 강정식은 비아냥하는 어투로 말하면서도 일말 섭섭한 마음이 좁은 가슴을 무지근하게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손자만 데리고 삼가일과 그리고 술병을 들고 성묘길에 올랐다. 들녘 논뱀이 마다에서는 탐스런 벼이삭들이 피어오르고 결실을 맺어 무거워진 이삭들은 목을 깊이 숙이고 산들바람에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고추 밭머리에는 키 큰 옥수수들이 긴 잎을 흔들며 서걱이는 사이사이로 빨간 고추 삼사리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하늘을 무리지어 선회하며 군무를 추고 있었다. 연그러가는 가을은 잘 익은 홍시에 풍요를 매달아 놓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렸다. 강정식은 먼저 조부모님 묘소에 과일과 술을 따라놓고 큰 절을 올렸다. 할아버님, 저 어릴 때 할아버지 무릎에서 사랑을 흠뻑 받으며 살았는데 차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여 죄스럽습니다. 여기 성묘 온 것으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는 절을 하고 다시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회개의 말씀을 올렸다. 그 다음은 부모님 산소로 옮겨 성묘를 드리고 같은 일용수로 용서를 빌었다. 마지막으로 아내 묘소에서는 엎드려 흐느꼈다. 아내의 묘소 옆에 그가 묻힐 자리를 바라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긴 한숨과 뜨거운 눈물이 상기된 얼굴에 방울져 흘러내렸다. 강정식은 아내의 묘소 주변을 돌아보며
잡초를 뽑으며 혼잣말로 말했다. 여보, 나 많이 원망하지? 우리가 서로 길이 다르니 어쩔 수 없구려. 차례상도 변변하게 차리지 못한 나를 원망해요. 당신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살맛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누구의 위로 한마디 받을 수 없으니 그것이 정말 서럽구려. 날 좀 위로해 주어요. 강정식은 손자 남수와 묘수 앞에 앉아 과일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대. 할아버지 진정하셔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뜻 잊지 않고 따를게요. 어린 손자의 말이 죽어서도 잊히지 않을 것 같았대. 해가 슬피 데지면서 산그늘이 내리고 있었대. 한낮 더위도 서서히 식어가고 강정식은 서산으로 넘어가는 힘을근 해처럼 어역도 식어주면서 너울처럼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속으로 자신이 묻혀간다고 생각되었대.